안녕하세요. 금파여행TV입니다. 오늘은 2023년 대백제전이 열리고 있는 충남 부여 백제문화단지와 성흥산성 사랑나무를 소개합니다. 한류 유원조 백제문화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2023년 대백제전은 9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17일간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대백제 세계화 통하다란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여 백제문화단지에는 수문장 교대를 보여주는 사비성 수문장 교대식과 해외 교류국 초청 공연인 중국 수완성 천국원 공연단의 변검, 고개 공연 등 대백제전의 행사의 다양한 관람거리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성흥산성은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성과 사비성을 지키기 위해 금강하리 부근에 쌓은 석성으로 정상에 서면 멀리 금강하리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산성 꼭대기에 우뚝 선 아름다리 느티나무는 몸통과 오른쪽 가지가 하트를 절반으로 쪼갠 모양을 이루고 있어 그 사이에 각가지 포즈로 사진을 찍어 가로로 돌려붙이면 완벽한 하트 모양이 완성되며 왕은 사랑한다, 환혼, 대왕세종, 호텔 델루나 등 여러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단숨에 연인들의 인생사진 성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금파부부 부여 백제문화단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대백제전과 성흥산성 사랑나무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죠. 빛나던 영광은 어제가 되고 별들은 먼지 속에 갇혀가네.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날 잊지 말아줘요. 옅어져가는 지난 힘들 때 나만 빼고 다 변한다 느낄 때 외로움에 사무치지. 와, 새로운 것이 낯설어 보일 때 지겨운 것들이 왠지 보고 싶을 때 거기에 있을게. 오래된 주법
스쳐가네. 나도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런가 보다. 성흥산성은 백제의 수도였던 옹진성과 사비성을 지키기 위해 금강하리 부근에 쌓은 석성으로 정상에 서면 멀리 금강하리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산성 꼭대기에 우뚝 선 아름다리 느티나무는 몸통과 오른쪽 가지가 하트를 절반으로 쪼갠 모양을 이루고 있어 그 사이에 각가지 포즈로 사진을 찍어 가로로 돌려붙이면 완벽한 하트 모양이 완성되며 왕은 사랑한다, 환혼, 대왕세종, 호텔 델루나 등 여러 드라마의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단숨에 연인들의 인생사진 성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성파 여행TV는 부부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여행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3년 부여 대백전연과 성흥산성 사랑나무 영상을 잘 보셨는지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